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지식합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사진 속에 관덕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그 훈령청으로 지어진 곳인데요. 지금도 보물 322호로 지정이 돼서 관광객들에게 오가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인 1997년 8월 이 관덕정 근처에서 옛 법원청사의 철거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7시에 공사장 인부가 평소처럼 현장에 도착을 했고 그러다 이 관덕정 근처 나무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는 처음에 취객인가 싶었죠. 그래서 다가가게 되는데요. 가보니까 처참하게 살해당한 한 여성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그 상태가 너무도 참혹했죠. 뒤통수, 얼굴, 목덜미, 어깨, 팔까지 정말 여러 곳에 가격을 당한 상처가 있었고요. 옷이 걷어 올려진 채 상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을 정도였어요. 특히나 특정 부위는 아주 엽기적으로 훼손이 되어 있었는데 음부와 유두가 예리하게 절단되어 있었고요. 시체 일부분에는 치아로 물어 뜯은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인근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32살 고씨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이 제주에서 고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4시간 전인 새벽 3시쯤에 이미 관덕정 인근에 있는 한 여성이 괴한한테 습격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 또한 갑자기 뒤통수를 가격당했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죠. 가서 보니까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부상이 심했습니다. 그나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녀 또한 인근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50세 현씨라는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맞춰보니 앞서 사망한 여성 고씨의 같은 직장 사장이었던 거죠.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그날 사건이 일어났던 순간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단란주점 사장인 현씨와 종업원인 고씨가 일을 마치고 새벽 늦은 시간에 함께 퇴근하던 중이었어요. 관덕정 인근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정체 모를 괴한이 그들을 습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현 씨는 생존하고 고 씨는 사망했는데 고 씨의 시신은요. 실제 사진인데요. 현 씨가 쓰러져 있던 곳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이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범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혈흔이 남아있었고 또 여기까지 끌려간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어쨌든 범인은 고 씨만 공사 현장 쪽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한 후에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죠. 이게 모두가 잠든 새벽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게다가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탓에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생존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현 씨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습격을 당한 나머지 범인의 인상착의나 당시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할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현장에서 담배꽁초 하나가 발견되는데 이걸 통해서 용의자가 A형이라는 점만 추측될 뿐이었죠. 한편 경찰로서는 이 너무도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봐서 이건 이들 간의 원한 치정에 의한 강도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망한 고 씨는 여태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부양해왔고 가장 역할을 잘 해왔어요. 사실상 주변에 딱히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었고 손님과 트러블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찰나입니다. 사건 발생 23일 후인 9월 6일 저녁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중앙수사본부에 한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뛰어다니면 나는 날아다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관덕정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처음에 장난전화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도 좀 유치하게 말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후에도 경찰서에 5번이나 계속 전화를 걸어서 내가 범인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발신지를 추적해봤죠. 그랬더니
제주 시내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건 게 밝혀져요. 이 수법을 보니까 5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다른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자,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화기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하게 됐고요.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 28살 김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 그렇게 사건은 뭔가 예상보다 좀 쉽게 풀려가는 듯 했죠. 게다가 김씨가 순순히 범행까지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에 끌려온 김씨의 진술을 들어볼까요? 그는 우연히 관덕정 쪽에서 현씨와 고씨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훔칠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다가갔고 두 사람의 뒤통수를 돌로 내리친 후에 핸드백을 들고 도주합니다. 그런데 핸드백의 주인인 고씨가 끈질기게 쫓아와서 가방 돌려달라 라고 하자 홧김에 그녀를 공사장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냐 라는 질문에 그는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배신을 당했고 내가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어떤 여성에 대한 복수심이 발동해서 이빨로 물어뜯었다 라고 상세히 대답합니다. 이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관덕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 그러니까 8월 3일과 그 후인 9월 23일에 사실 이 김씨가 강간미수, 특수강도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과가 있는 거죠. 이때도 역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흡사한 수법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 아주 제때 잡지 않았다면 상습범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사건 수사가 정말 술술 잘 진행됐어요. 이거는 실제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씨가 현장 검증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태연하게 상황을 재현했고 자기가 뺏은 핸드백을 불태워버린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목했어요. 경찰은 보니까 이제 이 진술한 게 사건의 정황과 다 일치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진범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 직후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등장했죠. 그 당시 상황이 경찰과 기자, 주민들이 막 다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모자와 마스크를 벗어 던지더니 소리칩니다. 나 범인 아니다! 이후에 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법정에 나가서도 자신이 했던 모든 진술을 번복해요. 그럼 나는 결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여태까지 허위 진술을 한 걸까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근데 내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나는 경찰한테 앙심을 품게 됐고 이후에 관덕정 살인사건 소식을 듣고 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공중전화로 장난전화를 친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을 어떻게 그렇게 다 자세히 알고 있냐? 아, 그건 내가 이 사건이 TV와 뉴스, 뭐 신문에서 여러 개를 떠들다 보니까 거기 내용을 짜집기해서 대충 진술을 꾸며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찰들은 이 수사가 술술술 잘 풀려가고 있었는데 그냥 당황스럽기만 했죠.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을 파보면 내가 범인이요 라는 그의 자백 외에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도 팩트였습니다. 심지어 그 담배꽁초 발견된 거 아시죠? 혈액형이 나왔잖아요. 김씨의 혈액형은 그 담배꽁초에서 나온 혈액형과 일치하지도 않아요. 이거 뭐죠? 결국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게 됐고요. 다른 범죄, 이제 그 전후에 저지른 범죄에 있어서 강도와 특수강간죄를 적용을 해서 김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합니다. 지금 사건 전개를 좀 들어보면 엉뚱한 앙심을 품은 이 한심한 남자 하나 때문에 관덕정 살인사건은 유력한 용의자를 잃고 사건 방향도 엉뚱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리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2년이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어쩌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는 인물을 찾아냅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날 관덕정 앞에서 수상한 손님을 태웠다는 택시기사님이었어요. 그가 보니까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택시에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시간대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억에 남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냅니다. 그날은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뭐 새벽 시간이고 뭐 누구랑 싸우다가 이렇게 피가 묻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행선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학동. 이렇게 짧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대학동이란 건요 제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 단어는 원래 용담동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그는 거주민이거나 이 제주도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되죠. 택시기사님의 그 진술에 따르면 얼굴형이 길고요. 쌍꺼풀이 옅고 이마엔 굵은 주름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귀가 덮일 정도의 긴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15년 만에 찾은 사건의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완성돼요. 이 몽타주가 완성되고 나서 경찰이 딱 보니까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잡았던 김씨 있잖아요. 유력한 용의자.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생김새였죠. 이제 몽타주가 나왔으니까 지역 주민들을 이제 수소문해서 뭔가 찾을 수 있을까라고 희망을 가졌지만 이것만으로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알아보면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사건을 벌인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신을 훼손한 상태가 너무도 잔혹해요. 이걸 봤을 때 범인은 여성에 대한 굉장히 내재된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연쇄살인사건의 시발점이 된 걸 수도 있고 또는 이 사건이 범인에게 물론 첫 번째 살인일 수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 살인이라는 보장도 없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1997년 8월 14일 날, 같은 날이죠. 그날 오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39살 여성 강씨. 그녀는 그날 오전 7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호프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남편이 아내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가게로 찾아오게 됐는데 거기에 아내가 사망해 있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강씨의 시신은 둔기에 맞은 듯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온 몸은 칼로 찔려 있었고요. 근데 이 모습이 관덕정에서 발견된 고씨의 시신과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음부까지 예리한 칼로 절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 호프집 종업원들은 사실 강씨가 사망하기 전날에 평소와는 좀 달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같으면 영업이 끝나고 다 함께 퇴근을 하는데 이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장이 종업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혼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살인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강도가 들었다가 살인사건이 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프집에서 사라진 금품이나 현금이 없어요. 그나마 다행히 남아있는 증거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 있었고요. 또 지문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무려 12개나 되는 각기 다른 지문이었죠. 경찰은 이 증거를 다 모아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게 되는데 사실 1997년 그 당시의 기술력만으로는 지문과 족적으로 신원을 특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바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수건입니다. 경찰은 일단 이걸 확보해 둔 상태에서 죽은 강 씨의 주변인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불량배들 위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강 씨의 주변인 중에 알리바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3명의 남성을 용의자로 출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범인의 윤곽이 나오고 좁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용의자들의 혈액형이 수건에서 발견된 혈흔과 전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 또한 미궁으로 빠졌고 미제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제주도에서 같은 날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두 개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통점은 피해자가 모두 30대의 여성이었다는 거고요. 신체를 가격당한 흔적, 게다가 특정 부위가 아주 엽기적으로 도련해 있었다는 점에서 이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건 연쇄살인인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심증만 있었던 어떤 수사였어요. 그렇게 1997년 8월 14일에 벌어진 끔찍한 이 두 살인사건은 2012년 8월 13일 대한민국의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그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앞선 7월 12일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사건이 터지죠. 올레길을 걷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살인사건이 터진 겁니다. 피해자는 손목이 절단된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997년에 있었던 그 두 사건과 너무도 유사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범인이 검거됩니다. 발생 11일 만인 7월 23일 날 유력한 용의자이자 지역 주민인 45살 강성익이 체포됩니다. 왜 이런 살인사건을 저질렀냐? 라고 물어보니까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런데 과거와 수법이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봐서 혹시 그가 10년 전에 관덕정과 그 서귀포 호프집 사건의 연쇄살인범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가 검거된 시점이 아까 언제라고 그랬죠? 공소시효 한 달 전이에요. 그게 사건이 발생이 한 달 전이고 검거는 23일 후에 됐으니까 이제 공소시효 만료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을 아주 다급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실 사건을 풀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이후 조사를 하긴 했지만 이 올레길 살인사건과 1997년에 있었던 두 살인사건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강성익은 올레길 살인사건만으로 징역 23년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참 복잡하죠. 제주도를 뒤흔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강성익이 1997년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어쩌면 아직도 제주도민으로서 평안한 제주도 어딘가에서 시민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어디선가 웃고 있을 그 범인에게 저를 비롯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끝까지 기억할 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